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학교 교육관 건립공사장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건설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은 토지 판매처인 LH 공사에 폐기물 처리와 지면 보강 작업을 요청했는데 LH 공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현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경북보건대학교 교육관 건립 공사 현장입니다. 토지 곳곳에는 폐비닐과 천막 잔해 등이 쌓여 있고 땅 속에는 철근과 수도관, 부직포 등 건설 폐기물이 한가득입니다. 지난 2018년 경북보건대가 학교 교육관 건립을 위해 LH 공사로부터 율곡동 부지를 매입했는데 기초 공사를 하던 도중 건설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300제곱미터 부지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폐기물만 약 15톤. 문제는 땅속 매립된 폐기물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벌써 3주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측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토지 판매처인 NH공사 대구 경북 관계자와 현장 확인을 했고, 폐기물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바닥 보강 작업을 요청했는데, NH 측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지금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일정 내에 준공되지 않으면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LH 공사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지면 보강 작업의 경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북보건대는 LH 공사가 학교 측의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